안녕하십니까? 네, 돌아가십니까? 지난 시간에 탄력성까지 했나요? 수혜 가격 탄력성 이쪽에 설명해 드리고, 그죠? 기억은 잘안 나시죠? 그러면은 108페이지 가시면 경기 변동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고 시장론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경기 변동은요, 내용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무난하게 이제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기 변동이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나타나는 선을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요 추세선은 한 나라의 어떤 이제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추세선에 대한 그 부분이 이렇게 완만하게나마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는요, 모든 나라의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이 목표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나마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렇게 단면을 한번 잘라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경기 순환 또는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 성장보다도 경기가 더 좋게 나타날 때도 있고요. 반대로 경기가 안 좋게 나타날 때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그림. 그거는 요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확대시켜 봤더니 이런 식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더라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정점, 여기를 우리가 저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거는 아닌 게 학자들마다 틀려요. 여기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 여기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는 요 정점하고요 저점 사이의 요 깊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는 이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점과 저점의 깊이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보셨지만 부동산은 땅을 판다고 바로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공급이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혜에 비해서는 뭐가 많이 부족하겠어요? 공급이. 그러니까는 이게 훨씬 확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미분양 재고가 쌓였을 때 그게 바로 소진되지가 않죠. 그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진폭이 크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작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바로 맞출 수 있게끔 또 출제한 선례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의 이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 경제학자들이 처음에 인식했을 때는요, 이런 순환 변동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변동이 있냐면 순환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 변동이라는 것은 호황하고 불황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순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인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계절 변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는 1년을 주기로 나타나고요. 무작위적 변동만 얘가 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추세 변동은요. 한 50년 이상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런 경제 성장이라든가 인구의 변화라든가 한 50년 이상을 주기로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추세 변동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갈수록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이제 역전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1, 2년 새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2030년 넘어가야 그런 변화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간을 두고 이제 펼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수준이다. 그러면 1980년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196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하면요. 약 한 100불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불에서 3만 불까지 올 때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58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성장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1960년만 하더라도 필리핀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았어요. 높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된 게 걔네들은 이때부터 연평균 한 2%대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우리는 연평균 7%대 이상의 고도 성장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게 한 10년 지속이 되면 원래보다 경제 규모가 한 7배가 커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이 됐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단기간 내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한 50년 이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절 변동은 1년을 단위로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회 관습적으로 보게 되면 추석 경기 이런 거 나타나죠.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가게 되면 봄 가을에는 이사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건설 공사가 줄어들죠. 그런 것들은 매년 그 계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 그걸 우리가 계절 변동. 그다음에 이 무작위적 변동은요. 일반 경기에서는 주로 자연 재해 있죠.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수, 태풍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그게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여기에서 발생해요. 정부 정책에서 지난번에 왜 96적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한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가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 한 채 있으면 융자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전세금을 이용해가지고 또 집 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부가 예견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시장이 과열됐다 싶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이거는 주기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유발되는 거를 무슨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110페이지죠. 예. 이번에 저기 시험 결과 나온 거 보셨죠?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예. 이게 시험이 끝나고 요즘 이제 학원들에서 합격자 모임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되신 분들은 물론 상당히 기쁘고 좋죠. 그분들 모습을 보면은 뭐 저도 기분이 좋고. 근데 떨어진 분들을 생각하면은 하여간 안타까움이 뭐 더해지는 거죠. 그게 이게 저기 나중에 그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그 눈에서 보면은 이 눈동자 있잖아요. 이게 카메라의 홍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딱 이게 답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2차만 보신 분이에요. 2차만 봤는데 공법하고 공시세법이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중개사법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그 처음에 계산할 때는 시험제에다 마킹했을 거 아니에요. 예, 계산할 때는 33개 나온 게 33개 맞은 걸로. 그래서 딱 평균 60점으로 됐어요. 그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달이라는 기간에 최종제 나올 때까지 가채점하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변 사람에게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됐다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결과가 땅 떨어졌는데 이게 아니라 31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지상으로는 합격인데 답안지상으로는 불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킹을 잘못했거나
근데 또 하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네 문제를 바꿔 쓴 거예요. 답을 바꿨는데 그 바꾼 게 다 틀린 거예요. 바꾼 게 맞았으면요 그냥 합격인 거죠. 그게 근데 문제가 2차를 봤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올해 201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라고요. 이때 시작을 해서 11월에 시작을 해서 이때 1차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2차에서 2차가 안 됐으면 2019년에 다시 들어오면 이게 벌써 횟수로 몇 년인 거예요, 이게. 그죠? 아니죠. 2차만 보느라고 1차를 손을 놨잖아요. 특히 개론을 손을 놨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주위에 부담도 심하고. 그리고 지금 한 문제 걸려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한 문제. 그래서 올해 보편적인 패턴이 개론 70점, 민법 50점 이렇게 해서 합격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어디선가 하나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게 개론 60점 이상 넘고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6점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시한 인원들이 있죠. 대전에 원서 접수한 분들이 한 5천 분 돼요. 그죠? 그런데 시험에 실상 들어온 사람은 한 3천 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60%가 응시를 하고 나머지는 결시한다는 얘기예요. 원서 접수는 자유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천에요. 토요일날 시험을 하라는데. 네?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합격한 분들이 또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나와서.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한 대로 허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나와서 11월 달부터 출발을 해서 가시면 내년에 동차를 합격하고 떠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뭐 1차만 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1차를 빨리 끝내는 게 관건이에요. 1차를. 학교 선생이 잔소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1차만 붙일 것 같으면 잔소리 안 해요. 그냥 가면 뭐 1차 정도 되겠죠. 근데 동차를 합격해야 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1차 빨리 끝내시고 2차 가시라고. 그죠? 그리고 시험 제도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험이 85년도에 1회가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30회잖아요. 그죠? 30회 사이에서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시험 시간 한 20분 늘려준 거 하고 계산기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 하고 원래 공법이 1차 과목이었는데 2차로 빼준 거 하고 뭐 그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예, 주택관리사 시험은 내후년부터는 걔는 상대평가로 간다고요. 상대평가로 가면 성적 순이잖아요. 그죠? 그럼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그죠? 김총과 왜 늦었어? 늦게? 참. 아니, 예? 아, 저녁반인데, 이제 오전에 놀 수 있고, 그래요. 최선이. 하여간 어쨌든, 그 얘기고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자 지금 11월이죠. 11월 끝났어요. 12월에 네 번 보면 끝나요. 그리고 1월달 들어가죠. 그 여러분 시험이 10월이죠. 그럼 한 300일 있는 것 같죠. 저는 40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한 달에 네 번이니까. 그러니까 금방 간다고요. 금방.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딱 처음 뵙자마자 종강 곧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년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그러면 나중에 10월 달 돼갖고 초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승부는 그 이전에 다 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참.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게. 자, 부동산 경기가 있을 때요.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지칭을 해요. 왜냐하면 이 경기라는 것은요, 주로 이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데 이 중에서도 얘가 기준이에요. 주택 건축 경기가 아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뭐 협의회 부동산 경기 있고 광의가 있고 최광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상가나 뭐 공장이 분양이 안 되는 거는 이슈가 안 돼요. 토지 매매가 안 되는 것도 이슈가 안 돼요. 뭐가 주택이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이런 바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는 거는 무슨 경기다. 주택 건축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를? 건축 경기를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건축이라는 게 무슨 경기? 주택 건축 경기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한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지표라는 건 왜 활용을 해야 되냐면요. 경계라는 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경계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경기를 할지라도 경기는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급격히 꺾이게 되면 이게 급증을 해요. 재고나 실업이. 그러면 나중에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써서 이걸 다시 되살리려고 그러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정부는 한 이 정도 타이밍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얘가 꺾이는 시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가 오게 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얘가 서서히 연착륙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렇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경기의 변화를 누가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제일 많이 그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지금 사야 되냐. 그럼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면 경기의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히 힘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경기가 회복하는 타이밍하고요, 경기가 후퇴하는 타이밍을 알고 있다 그러면 대단한 능력자잖아요. 이 사람이 투자해서 손해볼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경기 후퇴에 대한 거 주가 예측에 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연봉이 1,000만 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 보면 큰 손들이 있잖아요. 뭐 수조원씩 이렇게 투자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연봉 주는 몇 천만 불은 아깝지가 않죠.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는 중개업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해서 이 흐름에 대한 단 일부라도 읽을 수 있으면, 그렇죠? 예, 현업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측정을 할 때 있죠.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 있죠. 일반 경기는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간단하게 놓고 보게 되면 묶어서는 이렇게 판단해요.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랑 마찬가지로 수요하고 무슨 측면에서, 수요는 거래량, 공급은 건축량이죠. 네,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건축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고, 반대 경우는 경기가 위축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111페이지에 자, 박스 밑에 보면은 부동산 건축량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 놓고 공급 지표라고 해 놓은 거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부동산 거래량, 그래서 가로 열고 수요 지표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밑에 가면은 가격 변동이라고 있죠. 이거는 보조 지표예요. 얘네가 주요 지표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측면에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 경기랑 관계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경기가 반드시 좋아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기초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1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경기하고는 다른, 예, 부동산 경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죠, 개별 경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지역 경기라는 것은요. 충남 전체가 경기가 안 좋다 손치더라도 뭐 세종시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몇 개의 도시만큼은 또 경기가 괜찮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대전이라는 도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구하고 서구는 경기가 안 좋은데 다른 뭐 유성구나 이쪽은 또 경기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그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거래는 다 침체되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경기만 활성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다, 개별 경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길다라는 거예요. 예, 주기가 긴 거예요. 주기가 긴 이유는 상품의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파동이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리게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순환 국면은 뚜렷하거나 명백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5번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후순환적인 양상을 떠요. 근데 부분별 경기는 좀 틀려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뒤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일반 경기가 회복이 됐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났다고 공급이 바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순환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6번에 가시면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고요. 경기 회복이 길며 완만한 데 비해서 경기 후퇴는 짧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복은 더디게 가는 거예요. 완만하게 더디게. 근데 후퇴는 급격히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경기 회복이 더딘 거는 건축 경기라서 물량이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 뭐가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후퇴는 빠른 이유는 뭐냐면 지금과 같이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러면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죠. 그래서 경기가 빠르게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저기 경기 과열할 때 또 뒤늦게 막차 타고 들어가서 갭 투자하고 막 이랬던 양반들은 지금 또 피해가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요. 이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왜 별표를 하냐면 여기는 단독으로 낼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별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외우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상향시장이라는 게 있고 후퇴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향시장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라고 요거는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국면이에요. 여기서 상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시장이고요. 여기 하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하는 시장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목을 잘 보시면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예, 경기가 회복이 되면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공가라든가 공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예. 그럼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섰다면 사람들이 뭐를 하겠어요? 투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 허가 신청 건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가격도 어떻게 돼요?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목으로. 이건 호황에 해당하니까 이게 좀 더 활성화된 게 호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후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공가나 공실이 늘어나겠죠.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제목만.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딱 두 가지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 부동산 유통 활동이 있죠. 중개업자분들이 이 유통 과정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부동산 상품이 시장에 공급이 돼서 유통이 되게끔 할 때 그때 조력자 역할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유통활동에 속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삿짐 센터나 이런 분들이 다 그 유통활동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은 중개업자들만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삿짐 센터도 타격이 큰 거죠. 물량이 이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 교재는 맨 먼저 하향시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시게 되면 디귿하고 리을 있죠. 예, 그거 두 개. 그 다음에 회복시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리을하고 미음. 그 다음에 상향시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리을하고 미음이고요. 그 다음에 후퇴시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디귿하고 리을. 예.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고요. 안정시장으로 가면 이제 리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이것만 먼저 해본다는 거죠. 유통활동. 자, 유통활동에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겠죠. 그럼 매도자하고 매수자 중에서는 누구를 중시해야 되겠어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응?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으면 누굴 중시하겠어요? 중개업자는. 매도인이 중시되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 있는 회복시장에서는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해요.
게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은 누구를 매도자를 중시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바뀌냐면요. 경기가 회복이 된 거를 그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워요. 그죠? 아니 전월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가 늘기는 늘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학년을 맞이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애들 교육 관계 때문에 잠깐 주거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거래가 반짝인 걸 가지고 경기가 회복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예, 최소한 못해도 뭐 1사분기라든가 아니면 상반기를 지나쳐 봐야 아 이제 완연하게 회복세에 들어섰구나 하고 내가 단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는 여전히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의 여러 가지 이제 징후를 보면은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경기가 호황 국면에 가게 되면 부동산 유통 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매도자 중시하죠. 그죠? 그러면 자, 경기가 좋아질 때는 왜 물건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냐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물건 안 내놓죠. 또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근데 매수자는 무슨 심리가 강해요? 또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죠. 그러니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건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후퇴 시장에서는 똑같이 이 부동산 유통 활동에서는요. 초기는 매도자 중시해요. 아직 경기가 좋다고 보고. 근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결국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네, 매수자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매도자 중시하는 걸로 가는 거고. 그게 왜냐면요. 이게 경기가 이렇게 후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매수자들은 이 가격쯤에서 안 살라고 그래요. 왜? 이 가격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관망세로 돌아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하향시장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당연히 누구 중시하겠어요? 매수자. 그렇죠? 매물은 많이 나와 있고 이것만 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뭐 구별이 가능하겠죠? 제목 갖고 조금 하시면. 그러면 안정시장 있죠? 예, 안정시장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잖아요. 둘 다 다 중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시장이라는 건 별도의 지역시장이에요. 여기 대전 쪽에서도 왜 소형 그 뭐 임대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항상 실수요층이 두터워요. 그 때문에 거래가 꾸준하다고요.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 매수세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저기는 양쪽을 다 중시해야 돼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치우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은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줘요. 뭐 틀리게 줄 만한 것도 별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 가시면 시장론이라고 있어요. 자, 부동산 이제 시장론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시험 목차가 두 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서 또 주택 시장에 대해서 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 한 세 파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계산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의 공간 구조론 가면요. 지대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이렇게 또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입지론도 안에 또 들어가면 이제 세분화되는데 여기도 계산 논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평균적으로 한두 문항 수준이고요. 여기서 평균적으로 한 세 문항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한 문항에서 두 문항이면 여기는 평균적으로 한 세 문항 수준 나와요. 그러니까 적게 네 개, 많게 나오면 다섯 개. 그죠? 근데 요 중에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돌아가면서. 근데 근래는 얘들을 계속 냈어요. 여러분 시험에 올해 또는 작년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또 전환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요 지대론에 대해서는 꾸준히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입지론 안에도 들어가게 되면요. 세분하게 되면 농업 입지론이 있고 공업 입지론이 있고 그다음에 상업 입지론 뭐 이렇게 나눠 줘요. 그럼 요 중에서는 어쨌거나 얘가 더 중심이에요. 상업 입지론이.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계산에 대한 거는 뭐 초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시장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을 때요. 아,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은 시장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경제학에서는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장으로 분류해요. 거래가 성사가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예전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요. 그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뭐가 필요했냐면 장소가 필요한 구체적 시장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 물건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거래를 했겠어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둘이 서로 부딪혀 조우를 해야지만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장이라는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시장이 열리고 거기서. 근데 그 시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죠. 지리적인 공간을 수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왜 지리산 그 산자락이 있죠. 그래서 이쪽이 가령해서 영남이고 이쪽이 호남이면은 이 사람들이 매달 날짜를 정해서 여기 산 정상에서 물건을 교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극히 이 시장밖에 없는데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 이 시장도 등장하죠. 여기는 장소를 필요로 하진 않죠.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홈쇼핑을 통해서도 물건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 시장이자 추상적 시장이 있죠. 그는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틀려요.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공간 시장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에요. 왜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어디다 주거를 정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대전이라 하게 되면 대전 안에 들어오더라도 뭐 동구도 있고 뭐 중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디로? 서구로. 그러면 서구 안에도 동이 어떻게 돼요? 문양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로? 둔산동으로. 그러면 둔산동이 다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럼 둔산동 안에 특정한 예를 들어서 H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는 지극히 무슨 시장이 돼요? 구체적 시장이 되죠.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무슨 시장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꼭 이 라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전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간에 아니면 해외도 투자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양면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에요. 전국적인 시장 체계를 갖출 수가 없어요. 지역성하고 뭐가 있으니까 개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요 전국 어디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든 간에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죠. 이게. 그래서 무슨 시장의 형태다? 지역시장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교재 거기 124페이지 가보시면요. 시장의 유형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시장태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시장이 성립되려고 그러면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4페이지 하단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다수의 수요자가 공급자, 옆에 가면은 정보의 완전, 상품의 동질성, 진퇴의 자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이거 뭐자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상품의 동질성이에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거래가 성립되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동질성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시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는 거예요? 불완전 경쟁시장인데 얘는 불완전 경쟁시장이면서도 독점 시장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얘가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토지의 위치는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동질성이 없으니까 이 시장인데 만약에 얘가 위치가 다 틀리다는 얘기에서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장의 성격도 아울러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독점 시장의 성격도 같이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시장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개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걸 보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수요자하고 공급자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권리의 교환, 가액 결정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보이스라는 학자에 의한 정의가 있고요. 또 알프레드 링이라고 하는 학자의 정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권리에 대한 뭐가 교환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인 토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이 거래 물론 대상이 되면 틀림이 없는데 얘를 가지고 거래할 때는 부동산과 현금과의 교환도 될 수 있고 부동산과 부동산 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리의 교환이 성립하는 것이 바로 어디다.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형 측면에 이 물리적 실체로서의 부동산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다. 그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시장의 분류는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 그럼 옆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어요. 아, 이런 특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동성, 부증성 뭐 이런 것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교재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과단 법적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일반 상품과는 달리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또는 매각할 때 있죠. 그때마다 정부의 어떤 규제가 다 있어요, 없어요? 아, 유일한 상품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단계마다 다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네, 그런 부담도 안고 있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부는 왜 이 모든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시킬 수밖에 없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즉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나요? 공급을 늘려주더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간이 늘어나야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의 공간이 늘어나봐야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수도권에 가면은 김포로 가는 신도시 있죠. 김포라고. 거기가 예전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이라고 거기를 조성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강남 수요가 왜 김포까지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규제 들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이 규제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3의 그 3기 신도시 만든다고 그랬죠. 공급 계획을. 그게 어디에 이루어지냐가 관건이죠. 그게 수도권에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자기가 직장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어떤 공간적인 범위 내에 개가 조성이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면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데 그거랑 동떨어진 지역에다 공급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발생하기 어렵겠죠. 네, 그럼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법적인 제한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공법 배우는 게 다 행위 규제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요.
매매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요. 그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하고요. 중도금 주고요. 그다음에 뭐 지급해요? 잔금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계약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는 데까지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게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자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거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12월 15일 날 한 3억이 필요해요. 현금이. 그죠? 근데 유일하게 돈 만들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부동산. 그러면 이게 다음 달 15일까지 매매가 된다 안 된다. 그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매매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고가의 이 부동산은요. 이게 떨어져요. 유동성이. 현금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들어갈 때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피를 주고까지 인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피를 주면서 인수할 정도면 목이 좀 괜찮다든가 기본적인 경기가 안 좋아도 기본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든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기가 용이하니까 그 반대급부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투자론에 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나라 오래전에 IMF 겪은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지방에 한 100억대 부동산 이 자산 보유자들이 돈 한 현금 2, 3억이 없어서 다 부도 맞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30억짜리예요. 그렇다고 30억짜리를 3천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내놔도 아무리 못해도 시세가 그렇지 않아요?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25억 뭐 20억 이렇게 불렀을 텐데 그때 누가 사겠냐고요. 현금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뭐 날짜는 돌아오고 못 막으니까 그냥 터진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마다 다 대출이 끼어 있는데 하나 부도나니까 그냥 줄줄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날아간 사람 많고 또 반대로 시가가 한 25억 27억 정도 되는 건데 경매로 넘어가서 한 7억에 떨어진 애들 그런 애들 잡아가지고 또 돈 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이제 잘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시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좀 아까 설명했죠? 에? 충남에서도 대전, 대전에서도 어디? 서구, 서구에서도 어디? 둔산동, 둔산동에서도 무슨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서 시장이 고도로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뭐를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곤란하죠. 수급 조절이 곤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생산의 장기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격의 왜곡이라는 건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싸거나 비싸게 거래될 때 나타나는 걸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 가격은 일시적으로 이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괴리될 수 있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초과 수요가 되면 갑자기 공급은 늘릴 수가 없고 그러면 시세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서울의 강남에 대한 선호도가 문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갖춘 지역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마다 입시철이 되게 되면 강남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근데 공급 물량은 어떻게 돼요?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소가치가 높아지니까 넘어가는 거죠. 예전에 1998년도인가요? 이때 강남의 4억짜리가 2003년도인가 됐을 때 이게 16억인가 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이 짧은 기간 내에 이게 4배를 뻥튀기 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럼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다고.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거라고. 근데 그 이후로 20억, 20억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집 사서 들어간 사람이 있죠. 이때 집 팔고 나간 사람이 있죠. 시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사례에서 어느 영화 감독 하나가 전원 생활을 즐기겠다고 이거 팔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때 지금까지도 부인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그런 인식이 심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고 그러면 뭐밖에 없다고? 부동산밖에 없다고, 짧은 기간 내에. 그죠? 그냥 저축을 통해 가지고 몇십 년을 모아봐야 얼마 모으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한두 번 거래의 흐름만 잘 타면은 그냥 차익이 뭐 매덕씩 뭐 15씩 툭툭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근데 뭐 사람은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것만 생각하면요. 뭐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그때 강남에 땅이라도 한 몇 평 사놨으면. 그죠?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편하고 있겠어요. 그죠? 여기 있을 일이 없죠. 그거야. 근데 뭐 미래에 알 수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상품에 뭐라고 해놨어요? 예, 비표준화. 부동산 상품은 동질적인 상품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비표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게 되면요. 거래에 뭐라고 해놨어요? 비공개성. 부동산은 거래 내역이 외부로 잘 공개가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부동산 거래 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래했는지 저 역시도 모를 거고 그걸 얼마에 거래됐는지도 또 알 길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정보에 대한 것이 알려지질 않게 되면은 그 거래 정보가 왜곡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그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보게 되면 시장의 비조직성이라고 해놨어요. 부동산 시장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일반 상품은 공장에서 생산해서 도매상 소매장을 거쳐서 가정에서 유통이 되는데 즉 일반 상품은요.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서로 다르죠. 이게 쭉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게.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같죠. 그냥 공급하는 데서 우리가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체계와는 서로 다른 거예요. 거기다 지역성과 개별성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시장 체계를 갖추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세 개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딱 이거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 세 개 들어가면 네, 들어가는 거.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네, 묶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보면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전액을 자기 돈으로 가지고만 부동산을 구매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부는 차입을 해야 돼요. 지금 차입을 하면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담의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학자들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추세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에 대한 거. 그리고 중개업자분들이 현업에서 제일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이에요. 금융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해서 대출을 옥죄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좀 길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특성인데 대충 제목 보면은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뭐 특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9쪽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